안녕하세요. 젠지 펍지 팀입니다. 오랜만에 TMI로 찾아뵙게 됐는데 저희 이제 젠지 펍지 팀의 새로운 이제 볼 같은 얼굴 나이즈 윈윤수 선수랑 여기 유상호 아쿠아바이브 선수입니다. 이번에 젠지 펍지 팀에 새로 들어오게 된 이노닉스라고 합니다. 현재 오도 역할하고 있는 PO라고 합니다. 이번에 영상으로는 같이는 처음 찾아뵙게 됐는데 아쿠아바이브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이제부터 재미난 TMI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에! 제가 봤을 때 탕수육인 것 같습니다. 응? 아니지, 치킨이지. 치킨 많이 안 먹었어. 네가 안 먹었겠지. 탕수육 많이 안 먹어. 아니, 나는 탕수육 두 번 먹었어. 다른 건 보통. 진짜? 아니, 나 호세야를 좀 많이 먹었어. 바베큐. 오리 바베큐. 오리 바베큐. 아무래도 좀 박정현 선수가 그나마 인싸에 근접한 것 같은데 인싸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차승훈이요. 나 왜? 모르겠지만 좀 바빠 보여요 맨날. 나이 주지 않나? 근데 저는 아니에요. 네, 왜 그러냐면 너무 새벽 4시도 친구가 저 너무 막 듣다가지 달려가고 저는 친구가 없어서 가다가지도 못해요 제가. 제가 젠지 온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휴가 지금 한 번 나갔어요. 약간 친구가... 인싸라서 친구들이 불러줘야만 나가고 자기가 찾진 않고. 오케이. 인싸도 그런 거니까요. 오케이. 솔직히 하고 싶은 게 없었어서 게임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다른 거는 잘 모르겠네요. 저는 건담 조립 프라모델 만드는 거라 해서 손으로 뭐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조립을 하지 않았을까. 꿈은 아니고 하고 싶은 거는 요리해보고 싶어요. 요리. 그냥 제가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. 아니 없어요. 아니죠. 빨리 할 수가 없지. 숙소에서 밥을 안 먹는데. 숙소에서 제가 일어나면은 화장실이 꽉 차 있으면 물을 마시러 가는데 가는 길에 조명이 하나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. 한동안 이제 거기 머리를 좀 많이 박았습니다. 그죠? 그 박는데도 와, 난 저기 닿은 적이 없네 이러고 있더라고요. 제가 생각했을 때 다 튼튼거리긴 하는데 챙긴다기보다는 더불어 살아갑니다. 누가 누굴 굳이 챙기지 않아도. 네. 서운한. 안 챙기잖아, 뭘 너무해. 맞는 말 하고 있구만. 저라면 로키 세우고. 여기저기 휘집고 다니는 애들보다 조용히 있어주는 정령이 세 명이 나은 것 같아요. 너랑 같은 성향 좋아하는 거잖아 그냥. 성향이 아니지. 그냥 게임 보시는 분들만 봐도 알 거야. 한 팀에 스타 네 명이 있으면은 다 빛날 수 없어요. 다 빛날 수 없기 때문에. 어? 로키는 스타가 아니라는 소린가요? 로키 스타인데? 이렇게 정치를 안 하고 저희가 챙겨주는 게 없나? 견제를 좀 많이 하는 거 아닌가? 저 세 명이요. 와, 오디오 터지겠다. 크게 딱히 이유는 없고 생각 공유가 잘 될 것 같다 정도? 저는 세 명 다 괜찮습니다. 저 한 명 안 하면 돼요. 저 네 명만 아닌데. 기본이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. 근데 안 일어나잖아요 들어도.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. 그게 뭐가 울리는데 울리면 좀 꺼요. 근데 누가 상호야 그러면서 일어나요. 같은 말 로키가 잠기가 좀 밝은데 한 11시부터 알람 맞춰놔가지고 끄지도 않고 그랬다고 하더라고. 근데 로키 선수는 제가 스킨만 발라서 깨요. 그 정도로 잠기가 밝아서. 다 별로인 것 같은데? 자식으로는 그렇게 더 좋지는 않은 것 같아. 제가 봤을 때 PO가 좀 키우기 힘들 것 같아요. 왜? 넌 뭐야? 아니. 몸에 화가 많기 때문에 집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. 뭔 소리야. 엄마 깨먹고 다음날 들어올 것 같아. 그나마 좀 럼블러스 선수. 저에게 아픈 기억을 선사했기 때문에 잠시 1등의 기억. 제 마지막 희망을 앗아갔어요. 좀 아픈 기억이 떠오를 것 같아서 딱히 뭐 별다른 뜻은 없고 그 정도. 새벽에 PC방 왔어. 에이, 술집 가서 소주 먹어. 너 아니야? 너 있으면. 네, 맞아. 뭐 술도 마셨지. 제가 기강 잡을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쭈글쭈글 하면서 삽니다. 그냥 저희 약간 좀 초원에 풀려있는 한 마리의 약간 사슴 느낌? 다 자유롭게. 사슴 뭐야? 사자로 해. 사슴 너무 약해 보이잖아. 저희 팀에서요? 저희 로키. 없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. 사실이기도 하고. 지금?
좀 지금도 롤 해보고 싶어요. 옛날에 하던 할라 했었어가지고. 마스터? 마스터 없을 때 다이어였어. 여기 챌린저 있잖아요. 챌린저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? 옛날 선수 돼요. 상호가 엄마가 쓰는 제 내가 아빠요? 피우 씨가 아빠가 쓰는 제 왜? 제 정영 씨는 이제 늦둥이. 한 살 정도 차이 나는. 아빠가 원래 집에서 좀 엄격하게 교육을 잡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고요. 상호는 이제 무심한 척 잘 챙겨줘서 막둥이 그냥 막둥이 같아요. 귀여워요. 고등학교 때였나? 점심 먹고 그대로 집 가서 잤어요. 그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요. 레전드. 모르겠어. 그냥 갑자기 집 가고 싶어서 갔어요. POTD요. 뭔 소리야. 그 보면은 배그가 하고 싶더라고요. 재밌어요 진짜.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. 그래 보신다고? 아니요 다 할만해. 다 하기 싫다고. 다 하기 싫다고 했어. 아까 그러니까 다 하기 싫다고. 저 한 번도 안 했어요 진짜. 다 하기 싫다고. 제일 힘든 게 이거래요. 제일 힘든 게. 저 아니에요. 지금 자기 속마음 얘기하는 거. 아니야 난 열심히 하고 있잖아. 자기 속마음 얘기하는 거. ASMR. 빗소리 막 이런 거. 막 이런 거. 그 차바퀴에 쓸리는 빗소리 막 그런 거. 다 듣는 것 같아요. 너무 좋아서 끝까지 듣는 것 같아요. 핫바 약과 아니야? 아 약과. 약과를 까먹어. 700원짜리 미니 약과. 약과가 맛있긴 하지. 군대에서 많이 먹었고. 갑자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? 마음은 부자인데. 일단 기준이 뭐냐고 물으면 일단 부자가 맞습니다. 네, 부자 맞는 것 같아요. 기준을 물어보면 그 순간 부자지. 아니 좀 제가 지금 변명하자면 지금 젠지 사옥이 있잖아요. 이 사옥이 당신들 거예요? 아니죠. 저는 제 게 아닙니다. 아, 전 부자가 아닙니다. 전 아니에요. 근데 괴롭혀서 그런 거예요? 카운터. 귀엽더라고요. 너무 좋아하는데요? 서로 이제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스택이 쌓이면 이제 나이로 찍어 들으시고. 저 원래는 이제 에란겔로 봤었는데 요즘에는 가끔 약간 협곡 친구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. 롤토체스 가끔 합니다. TFT 뽑아. 초등학생. 한 3등에서 2등 정도? 중간인 것 같아요. 막 그렇게 엄청 웃긴 게 아니어가지고. 2등? 2등으로 하자. 1등 정형이. 개그맨. 티즈. 리노스. 4등은 약간. 우리 엄마. 여기 말이 없어가지고. 우리 엄마. 그냥 말도 없고 그래가지고. 애니비아 장인. 뭔 소리야. 약간 별명이라고는 진짜.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? 총만 쏜 오더? 이게 좀 듣기 싫었었어요, 옛날부터. 오더도 총 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. 상호? 아쿠아 바이브가 제일 낫지 않을까? 잘 모르겠어요. 아니, 날 봐. 나 뭐 했다고. 진짜 억울하네. 아니. 이거 제가 말하기 좀 그래가지고. 이미 다 말했구만. 말했어, 말했어. 내가 뭐 했지? 그래, 이거 너무 나도. 게임만 해서? 그러면 내가 또 괜찮지. 난 또 뭔가 있나 했지. 좀 여가 시간을 잘 이렇게 딱딱딱 짜가지고 잘 해서 여자친구를 챙겨준다고 가정했을 때는 제일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. 이거 너무 안 한다고 욕하는 게 아니고요.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뭔 소리야? 제가 저를 안 한 이유가 게임을 너무 많이 했으면 궁극적으로 반대로 돌리면은 게임을 너무 안 하니까. 극단적이야 너무. 달리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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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원래 육상 선수였거든요. 아 진짜? 초등학교 때 육상 했었어가지고. 내가 하는 그 육상. 초반 시간은 솔직히 지금 너무 늙지 않았나 내가. 저도 그때 잘 뛰었습니다.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했습니다. 성격이 셀 것 같다고 하는 거? 제가 약간 내심 여리거든요. 그거? 교호가 돈이 없는 줄 알아요 사람들.
없어요 저. 아, 진짜 오해예요. 저 통장 봤거든요? 아 뭘 네가 언제 봤어요 진짜? 통장 봤는데 그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밑에 점 3개 이렇게 딱딱딱 뜨는 거 아니에요? 뭔 소리야. 점점점 3개 뜨면서 쭉 가는 거. 아 진짜. 와 8개 보인 다음에 그 다음 점이에요. 야. 아니 억도. 최소 1000억. 뭔 소리야. 가지마 가지마. 나 상금을 못 받았는데. 아 못 받았는데 그걸 샀어? 뭔 소리야. 와 그 비싼 걸 못 받아야 돼서 샀어? 계속 와 무슨 소리야. 비밀로 하겠습니다. 저만 알고 있을게요. 고기요. 사실 뭐 불은 띄울 수 있으니까. 네, 이미 돼지고기 생각 안 하고 소고기로 생각하네. 소고기는 생으로 먹을 수 있어. 뭔 소리야. 역시 무인도에 가면요? 컴퓨터? 그러니까 신고해야지 살려달라. 핸드폰을 갖고 가면 안 터지잖아. 컴퓨터도 안 터지겠죠. 아 컴퓨터도 안 터지나? 사고네. 맞네. 아, 실망한 건 없어요. 오히려 더 좋았던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별론 것 같은 게 없었던 게 최근 해외대회는 젠지랑 다 같이 갔거든요. 뭘 먹는지 알았고 부정적인 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. 젠지 넘버원. 솔직하게 말하세요. 아, 좀 실망한 거 있어요. 건물이 한 10층은 될 줄 알았는데 6층밖에 안 된 거. 농담 농담. 똑같은 것 같은데요.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얼굴이 거의 한 3년씩 다들 힘들어 보여요. 그때랑 딱히 달라진 거는 마음먹기 달린 것 같아요. 그때는 좀 국대 타이틀? 그런 게 있었어서 그런지 그때 좀 더 강했던 것 같고 지금은 좀 그래도 더 이상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가지고 참 인연이라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. 아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. 그리고 앞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